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당무 개입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선거법 위반 아니냐? 지금 그런 논란인데요. 오늘은 선거법이 어떻게 돼 있는지 좀 들여다보면서 이게 정말 선거법이 위반이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1일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 윤재옥 원내대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비공개로 만났다라고 합니다. 이때 이관섭 비서실장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위원장직에서 사퇴하라라고 요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문제의 그 사퇴 요구가 된 배경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연재 영입을 해서 마포구에 꽂은 이 김경률 씨가 있습니다. 이 김경률 씨는 참여연대 출신의 회계사인데요. 조국 사태 때 조국을 엄청나게 비판 많이 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조국 흑서 책 저자로도 참여했던 사람이고. 그런데요, 이 김경률 씨가 김건희 명품백 수수에 대해서 사과해야 된다. 계속 그 언론에 대고 지금 그런 주장을 했거든요. 심지어 이 김건희에 대해서 마리 앙뚜아네트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있었어요. 최소한 명품백 수수에 대해서 사과하는 게 맞다. 뭐 이런 요구를 계속 한 건데, 이에 대해서 한동훈이 손을 들어준 겁니다. 사실상 그 김경률을 통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거 아니냐. 뭐 이런 의구심이 드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실이 왜한 위원장의 그 사퇴를 요구했냐. 크게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손꼽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김경률 공천 사례를 들어서 한 비대위원장이 줄세우기 공천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낙하산 공천, 줄세우기 공천, 이거는 공천 혁명 또는 선거 혁명을 이루는데 상당히 그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라고 해서 윤 대통령이 실망해서 이 한동훈에 대한 기대와 지지를 철회했기 때문에 사퇴 요구를 한 거다. 이렇게, 이게 이제 명분이에요. 첫 번째 명분인데 사실상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죠. 왜냐하면 그 김경률이 현재 마포구 정청래 의원이 있는 지역구에 그 출마를 하는 걸로 한동훈이 이제 그렇게 내리 꽂았는데, 그것 때문에 거기서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뭐 당협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반발한다는 소리가 나왔죠. 그러나, 인천 계양을에 그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도 내리 꽂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일체 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왜 원희룡에 대해서 말이 없고 김경률만 논란이 되느냐. 그거는 결국 김건희 명품백 수수 건에 대해서 김경률이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김건희에게 밉보이고 분노를 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김건희 명품백에 대한 한동훈의 그 발언도 김건희의 영리를 건드린 것 같습니다. 18일 날 한동훈 위원장이 기자들에게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김건희 명품백 수수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함정 몰카이고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다. 여기까지는 뭐 김건희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 거죠. 그러나 그 다음에 문제예요. 그렇지만 전후 과정에서 아쉬운 점이 있고 국민들께서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저도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아쉬운 점이 있고 국민들께서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했고, 그 다음날에도 국민 눈높이에서 판단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명품백 수수 문제 때문에 지금 국민의 힘이 지지율이 안 오르는 거에서 지금 한동훈도 지금 굉장히 마음이 급했던 것 같죠. 그래서 이렇게 김경률을 내세워서 이 부분은 사과로 털고 가야 된다. 이렇게 한것 같은데, 이마저도 사실상 김건희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어? 네가 뭔데? 아마 이런 반응 하면서 한동훈 너 사퇴해.
아마 이렇게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근데 이제 22일 날 한동훈이 기자들과 만나서 인터뷰하면서 사퇴를 자신이 거부했다라고 밝혔죠. 그대로 지금 자막에 있습니다. 제가 사퇴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다. 사퇴 요구를 거절했다. 그러니까 사퇴 요구를 거절했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사퇴 요구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예? 이관섭 비서실장이 와가지고 사퇴 요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지금 인정한 꼴이 됐어요. 그런데 이런 내용은 공직선거법상의 문제가 됩니다. 나는 박근혜 씨라고 하는데, 이 대통령을 참칭했던 박근혜 씨, 국정농단의 주범이죠. 2016년에 정무수석실을 통해서 조직적인 공천 개입을 했어요. 대통령 신분을 내세워서 공천 개입을 하다가 징역 2년형을 받았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요. 그러니까 뭐 국정농단 그 건도 또 있었지만 이 선거법 위반 건도 실형을 받았어요. 박근혜가. 그래서 이 건을 보도한 이 미디어오늘에서 이제 그 판결문을 그때 당시 판결문을 살펴봤나 봐요. 근데 그 판결문상에서 재판부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내에서 자신과 견해를 달리한다는 이유로 특정 세력을 배척하고 자신을 지지하는 정치 세력이 새누리당 내에서 공천을 거쳐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기 위해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했다라고 재판부가 설명했고, 구체적으로는 박전 대통령이 정무수석실을 통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선거 및 경선 전략 수립했고,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에 개입했고, 자신을 지지하는 특정 정치 세력에게 유리한 공천룰이 공천 과정에서 반영되도록 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 당내 경선 운동을 함으로써 이 선거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재판부가 인정을 한 거거든요. 자, 근데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 제7조 제1항에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했습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예요. 특정 정당행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에요. 이 대통령에게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특정 정당, 자신이 속한 계급, 종교, 지역, 사회단체, 자신을 지지하는 특정 정치 세력의 이익 등으로부터 독립하여 국민 전체를 위하여 공정하고 균형 있게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사회 공동체를 통합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거다라고 재판부가 그때 당시에 밝혔어요. 그러면서 선거는 국민 주권주의와 대의 민주주의를 실현한 핵심이라면서 선거에서의 공정성은 민주국가에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선거에서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헌법적 요청으로서 공직선거법 제9조는 취지를 구체화하여 자유선거 원칙과 선거에서의 정당의 기회 균등을 위협할 수 있는 모든 공무원에 대하여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라고 재판부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공직선거법을 보겠습니다. 제9조가 공무원의 중립 의무 등입니다. 선거 중립 의무가 있는 사람이 바로 공무원입니다. 제60조를 보면 선거운동을 할수 없는 자도 공무원이고요.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제85조 보면 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 금지 조항이 있고요. 86조를 보면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86조 그 세부 조항을 보면은 선거 기간 중 정상적 업무 외에 출장을 하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거든요. 지금 윤 대통령이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게 뭐예요? 민생 토론회를 하고 있잖아요. 선거 앞두고. 이게 선거용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 대다수가 알 거예요. 민생 토론회랍시고 계속 하면서 생중계까지 하고 있잖아요. 방송으로. 이게 선거운동 아니면 뭐겠어요? 근데 이번에 한동훈 사태 터지면서 어제 민생토론회 30분 전에 취소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 참석을 취소하고 지금 뭐
밑에 사람들한테 그 토론회는 하되 생중계는 또 하지 마라 이렇게 지시했다는 거 아닙니까? 감기를 이유로 이게 말이 됩니까? 어쨌든 이런 행위 자체도 정말 부적절하다. 선거운동성이다. 충분히 의심할 만한 내용이죠. 자, 255조 보면은 부정선거운동죄가 있는데 3년 이하의 징역,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조항들입니다. 85조 3항, 누구든지 교육적, 종교적 또는 직업적 기관, 단체 등에서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구성원들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거나 게을하거나 등 하도급 등 거래상의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 조직, 기업체 또는 그 구성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수 없다. 86조 1호부터 3호까지 또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자, 6항을 위반한 행위를 한 자, 다 255조 위반에 해당됩니다. 256조는 각종 제한 규정 위반죄인데요. 이것도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86조 1항부터 제1호부터 7호까지 또는 제7항 위반한 자, 86조 제2호 위반자도 해당되는데 이 2호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에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그러니까 윤석열의 그런 그 정당의 개입, 정당의 어떤 지금 그 비대위원장 물러나라. 지금 비대위원장이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선거를 앞두고 선거를 총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당내에 또 지금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을 그 지원하고 뭐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잖아요. 김경률이니 원희룡이니 뭐 이런 사람들을 또 출마하는데 예? 지금 출마 어느 지역에 어느 지역구에 출마하도록 그렇게 또 하고 말이죠.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김경률을 거기다 내려 꽂은 것은 네 잘못이니 문제 있다, 네 물러나라 이랬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결국. 그러면 그건 선거 개입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윤석열은 아마 임기 끝나면 이걸로 분명히 처벌을 받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계속 죄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